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엑스박스 베데스다 쇼케이스, 수많은 신작들의 정보가 공개되는 쇼케이스는 언제나 수많은 게이머들의 기대를 모으지만, 이번 쇼케이스는 정말 오랜만에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8년부터 수많은 게임 개발사들을 영입해왔고, 최근에는 베데스다와 액티비전 블리자드까지 인수하면서 현재 게임업계 판도를 크게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엑스박스 진영에 새롭게 참가한 개발사들의 신작이 이제 슬슬 모습들을 드러낼 때도 됐기 때문에 기대를 할 만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엑스박스 쇼케이스를 좀 더 꼼꼼하게 즐길 수 있도록 쇼케이스에서 정보 공개가 예상되는 기대작 총 14작품을 정리해봤으니까 과연 어떠한 게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보시죠. 채널 고정 Right Now! 첫 번째 타이틀은 마치 동화 속 세계를 탐험하는 것 같은 미려한 그래픽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 에버와일드입니다. 게임의 내용은 생명의 흐름을 감지하는 이터널스가 되어 다른 플레이어들과 협력을 하면서 수많은 신비와 위험으로 가득 찬 세계를 탐험하는 샌드박스 기반의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개발사인 레오는 이전작 시 오브 시즈를 통해 독특한 스타일의 협동형 온라인 게임을 선보였던 만큼 이번에는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어라는 회사가 액박의 퍼스트 파티 중에서도 아직은 이렇다 할 실적을 보여주지 못한 회사인데다 현재 공개된 게임 영상들을 보면 인디게임 같은 느낌도 나기 때문에 헤일로나 포르자 같은 AAA급 대작을 기대하는 유저들에게 있어선 그리 관심을 끌만한 작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사의 코멘트에 따르면 그 어떤 게임과도 다른 창의적인 작품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다가 오히려 대박을 내는 그런 예상밖의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970년대 바이안이란 가상의 지역을 배경으로 밀수꾼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콘트라밴드가 두 번째로 소개할 기대작입니다. 이 게임은 오픈월드 게임 개발사 아발란체 스튜디오가 마소와 독점 계약을 맺고 개발 중인 작품인데요. 현재까지는 짧은 티저 영상 외에 별다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루머에 따르면 최대 4명의 플레이어가 팀을 맺어 밀수 작전을 수행하는 작품이라고 하며 전투보다는 밀수품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데 집중을 하는 전략적인 스타일의 액션 게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동남아가 배경이라는 점에서 파크라이 분위기에 GTA 온라인의 시스템을 버무린 작품 같다고 할까요? 하지만 솔직히 이 작품은 그리 큰 기대작은 아닙니다. UBC 오픈월드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 유비소프트의 오픈월드 게임들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유비보다 오픈월드 게임을 더 못 만들기로 유명한 아발란체 스튜디오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소와의 독점 계약 덕분에 게임 패스로 발매가 되기 때문에 액박 유저라면 부담 없이 찍먹해볼 수 있다는 게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2006년 네바 윈터 나이츠 2, 2010년 폴아웃 뉴베가스, 2015년 필라스 오브 이터니티, 2019년 아우터 월드까지 그리 큰 주목을 받는 그런 대형 게임 개발사는 아니지만 RPG를 내놨다면 언제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개발사의 작품이죠. 숨은 RPG명가 옵시디언의 신작 어바우드가 세 번째 타이틀입니다. 이 게임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옵시디언의 대표 RPG 필라스 오브 이터니티를 엘더스크롤 스타일로 바꾼 작품이라고 할까요? POE의 세계관 속 에오라의 리빙랜드 지역을 배경으로 엘더스크롤 같은 1인칭으로 게임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개발 자체도 옵시디언의 부사장 크리스 파커가 MS에게 엘더스크롤 스카림 같은 게임을 만들고 싶다고 제안하면서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다른 작품들처럼 현재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진 않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옵시디언은 RPG에 있어선 상당히 잔뼈가 굵은 베테랑 회사인데다 과거 폴아웃 뉴베가스의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베데스다 게임들과도 좋은 궁합을 보여준 만큼 만약 완성만 잘 된다면 엘더스크롤 시리즈와 함께 액박 진영을 대표하는 판타지 RPG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호러 게임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회사의 신작 호러 게임. 이야기만 들으면 기대감이 단 1도 들지가 않는데 왜 이 작품에 끌리는 거죠?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닌자 시어리의 프로젝트 마라입니다. 닌자 시어리는 마소에 영입된 수많은 회사들 중에서도 꽤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전작 헬블레이드 세누아 희생에서 조현병에 걸린 주인공 세누아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가 반대로 정신병에 걸릴 것 같은 진짜 정신나간 연출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당시엔 게임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만약 이러한 연출력을 호러 게임 안에서 반영할 수 있다면 이런 비판은 오히려 호평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인적으로는 호러 장르에 상당한 가능성을 가진 개발사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호러 장르를 들고 나오다니. 프로젝트 마라는 실제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정신적인 공포를 소재로 연구와 경험담 등을 참고해서 제작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현실의 아파트 하나를 통째로 스캔해서 진짜 실제와 같은 그래픽을 구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변태 같은 세심한 부분이 닌자 시어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마소의 지원을 받아 자금력까지 빵빵해졌으니까 이번 쇼케이스에서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섯 번째 기대작은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어둠 속에 묻혀 있었던 액박 진영에 잊혀진 RPG 페이블 리부트입니다. 페이블은 영국의 대표적인 게임 개발자 피터 몰리누가 만든 RPG 시리즈로 엘더 스크롤을 뛰어넘는 높은 자유도를 가진 게임이 될 것이라 발표했다가, 발매 이후에는 기대 이하의 완성도와 흥행 성적을 기록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시리즈인데요. 그랬던 이 작품을 포르자 호라이즌 시리즈를 개발하면서 오픈월드 장르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게임즈에서 만든다고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오픈월드라고 해도 레이싱과 판타지는 그 장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개발을 맡았다고 해서 이 게임의 흥행을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순 없지만, 현재 엑스박스 진영에는 베데스다와 옵시디언 같은 RPG의 많은 노하우를 가진 회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개발사들의 협력을 잘 받아 게임을 만들 수만 있다면 아마 기대 이상의 완성도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엘더스크롤의 어바웃에 이어 페이블 리부트까지 어느새인가 엑스박스가 RPG 맛집이 된 것 같은 기분이네요. 먼 미래,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우주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코미디와 SF 장르가 하나로 짬뽕되어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RPG 아우터월드의 후속작이 이번에 소개할 엑스박스의 새로운 독점작입니다. 전작의 경우에는 팀 케임과 레오나드 보야스키 같은 초기 폴아웃 개발자들이 디렉터로 참여하면서 폴아웃을 대체할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다양한 NPC들과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흥미롭게 전개되는 스토리 진행 방식과 병맛 넘치는 개그 센스를 적절히 조합시키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준 낮은 그래픽 퀄리티와 함께 메인 스토리 기준 13시간이란 짧은 플레이 타임으로 과대평가를 받고 있다는 혹평도 존재했는데요. 사실 옵시디언 같은 중소규모의 개발사 입장에선 베데스다의 폴아웃 같은 대작과 비교를 당하는 상황이 분명히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게임업계의 큰손 마수의 품에 안겨 앞으로는 돈 걱정 없이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번에야말로 진짜 폴아웃 수준의 SF RPG를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비 게임하면 환장하는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작품이죠. 오픈월드 좀비 서바이벌 게임 스테이트 오브 디케이 3가 일곱 번째 기대작입니다. 이 게임은 좀비 게임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작품이에요. 유명 좀비 게임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나 같은 오픈월드 좀비 게임 다잉라이트를 보면 공포적인 요소보다는 오히려 액션의 비중이 더 높지만, 스테이트 오브 디케이는 액션보다는 생존, 즉 서바이벌 요소에 더 초점을 맞춘 작품입니다. 좀비 사태로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를 탐색하면서 음식, 의약품, 각종 도구와 같은 생존에 필요한 아이템을 입수하고 이것들을 모아 자신만의 거점을 강화시키면서 생존 확률을 더 올리는데 초점을 맞춘 작품이죠. 플레이어 캐릭터도 바하 시리즈의 레온이나 다잉라이트의 카일 같은 히어로가 아닌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생존자 A 같은 느낌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스테이트 오브 디케이 시리즈는 유저들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요. 2018년에 발매되었던 이 편의 경우 게임 퀄리티는 어중간한 B급 수준이었고, 최적화와 버그 문제로 온갖 악평까지 들은 데다가 정식 한글화도 안 되면서 국내에서는 특히나 더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간에 들리는 루머에 따르면 이번 3편은 마소에 인수된 이후 개발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마소의 지원을 받아 AAA급 게임으로 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 완성도를 떠나 게임의 컨셉만큼은 매력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번 쇼케이스에서 기대가 되는 게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베데스다가 엑박 진영에 합류하면서 이제는 엑스박스 최고의 기대작이 된 엘더스크롤 6. 보통 이렇게 유명한 게임은 영상 마지막에 소개하는 게 국룰인데 왜 이런 어중간한 타이밍에 소개하냐고요? 그건 이번 쇼케이스에서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베데스다의 개발자들은 올해 발매되는 신작 SF RPG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엘더스크롤 6는 그 이후에 개발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대작 게임의 개발에는 4-5년 정도가 필요하니 엘더스크롤 6는 2026년 정도가 되어야만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그래도 이번 쇼케이스의 제목이 엑스박스 베데스다인 만큼 조금의 정보라도 풀리지 않을까 살짝 기대하는 마음 정도는 품어보고 싶네요. 엑박 진영의 대표 레이싱 게임 포르자 모터스포츠가 이번엔 넘버링을 떼고 리부트 버전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이전 시리즈에 비해 물리 엔진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모터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엔 하나의 접촉면만 가지고 있는 물리 상황을 연산했지만 이제는 4개의 바퀴 8개의 접점 모두에서 물리 상황을 연산한다고 하며, 레이싱 트랙 온도에 따른 타이어의 접지력 영향, 에어로다이나믹 같은 대기 압력 시뮬레이션 등 이전보다 훨씬 더 리얼해진 레이싱 경험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엔 오픈월드 게임들 중심으로 현세대 콘솔 최고의 그래픽을 경쟁하고 있지만 사실 2세대 전까지만 해도 레이싱 장르가 콘솔에서 최고의 그래픽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던 장르였기 때문에 이번 포르자 모터스포츠의 경우에는 아예 차세대 버전 전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만큼 네이티브 4K 60프레임의 레이트레이싱 기능까지 다시 과거의 콘솔 기기들처럼 한계에 도전하는 최고의 그래픽 퍼포먼스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공포게임 프레이를 만든 아케인 스튜디오의 오스틴 지부의 신작 오픈월드 FPS 게임 레드폴입니다. 게임의 내용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외딴 섬에 있는 레드폴 마을에서 어느 날 갑자기 뱀파이 역병이 발생하게 되고 플레이어는 다양한 초능력을 지닌 캐릭터 중 한 명을 선택, 4명의 유저가 한 팀이 되어 뱀파이어들과 싸우는 PvE 방식의 오픈월드 FPS라고 하는데요. 특히 섬을 자유롭게 탐험하면서 장비를 수집하고 캐릭터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다른 플레이어들과 힘을 합쳐 강력한 보스에 도전하는 등 기어박스의 보더랜드, 유비소프트의 더 디비전, 그리고 번지의 데스티니 시리즈와 같은 비슷한 스타일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개발사인 아케인 스튜디오는 지금까지 이머시브 심이라는 싱글플레이 장르의 게임만 주구장창 만들어오던 개발사였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을 운영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노하우를 요구하는 이런 게임을 과연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지만 발매가 올해 여름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쇼케이스를 통해 플레이 영상이 공개된다면 그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하면 될 것 같네요. 20년이란 강산이 두 번 변하고도 남을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돌아온 명작 퍼펙트 다크의 리부트가 11번째로 소개할 타이틀입니다. 아마 이 작품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1997년 골드나이 007이란 이름으로 게임이 발매되었고 당시 메타스코어 96점을 기록한 명작 FPS로 타임즈 선정 50대 비디오 게임으로 선정되었던 작품인데요. 퍼펙트 다크는 이 골드나이 007의 후속작으로 라이선스의 문제로 게임의 배경과 주인공이 바뀌긴 했지만 퍼펙트 다크 역시 메타스코어 97점을 기록하면서 명작 FPS로 인정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작이 다시 부활을 한다니까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지만 개발사인 디 이니셔티브를 살펴보면 게임 개발 경력이 전혀 없는 완전 신생 개발사라서 왜 이런 개발사에게 이런 중요한 게임을 맡겼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디 이니셔티브는 크리스탈 다이나믹스에서 툼레이더 리부트 시리즈 개발을 총괄한 네럴 갤러거를 필두로 너티독, 락스타, EA, 유비소프트, 코지마 프로덕션, 산타모니카 스튜디오, SI 밴드 스튜디오 등 유명 비디오 게임 개발사의 중요 인력들을 영입해서 만든 한마디로 경력직 신입 같은 느낌의 상당한 포텐을 지니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퍼펙트 다크의 본 개발사인 레어를 제치고 리부트 작품의 개발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아직 게임에 대한 내용은 밝혀진 것이 없지만 원작의 네임밸류와 베테랑 신생 스튜디오의 기대감 덕분에 퍼펙트 다크 리부트는 벌써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 액박 진영의 FPS 게임 중 각 게임이 잘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잘만 나온다면 이 작품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울펜슈타인 리부트 시리즈를 만든 머신게임즈와 디즈니 소속의 루카스필름 게임즈 그리고 베데스다의 대표 개발자 토드 하워드가 협력하여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개발 중에 있는데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이 게임은 현재까지 30초 분량의 짧은 티저 영상이 공개되었을 뿐인데요. 티저 영상에서 공개된 비행기표를 통해 2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인 1937년도가 게임의 배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비행기표의 도착지를 통해 이탈리아의 로마, 나아가서는 교황청과 관련된 모종의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숨겨진 보물을 사이에 두고 사악한 나치와 사투를 벌이는 인디아나 존스 이야기를 다루게 되겠죠. 참고로 이 게임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은 토드 하워드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팬으로 조지 루카스에게 인디아나 존스 게임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인썸니악의 마블 스파이더맨도 스파이더맨 시리즈 팬이었던 디렉터가 개발을 맡아 원작의 팬과 게이머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던 만큼 이 게임도 비슷한 과정을 따라간다면 상당히 기대를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물을 찾아 떠나는 모험이란 소재는 플스 진영의 대표 게임 언차티드와도 닮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인디아나 존스도 큰 성공을 거둔다면 액박 진영을 대표하는 새로운 어드벤처 게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13번째 타이틀은 액박 진영의 수많은 기대작 중에서도 특히나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 세누아의 전설 헬블레이드 2입니다. 사실 이 작품의 전작인 헬블레이드 1은 앞서 프로젝트 마라를 소개할 때도 다루었지만 호불호가 갈리는 독특한 게임이었는데요. 하지만 장인정신이 넘치는 개발사 닌자 시어리에 마수의 엄청난 자금력까지 더해지니까 게임이 완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1년에 열린 더 게임 어워드에서는 마치 시네마틱 영상을 보는 것 같은 그래픽 퀄리티에
게임 플레이 영상을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로는 9세기 아이슬란드가 게임의 배경으로 치밀한 현지 답사와 위성 데이터를 결합시켜 배경 그래픽을 구현하고 있다고 하며 최신 얼리얼 엔진 5를 사용해서 게임을 만들고 있어 이런 현실 같은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게임은 그래픽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에 솔직히 이것만 보고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직 별다른 정보가 없는데도 그래픽만 가지고도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어떤 놀라운 정보를 공개해줄지 기다려지는 타이틀 중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에 대미를 장식할 작품은 사실상 이번 쇼케이스의 핵심이랄 수 있는 그 게임, 베데스다의 신작 SF 오픈월드 게임 스타필드입니다. 이 게임은 우주를 탐험하는 스타일의 오픈월드 게임으로 베데스다 개발자의 말에 따르면 우주 스카이림 같은 버전의 게임이며 스타워즈나 스타트랙처럼 오랫동안 사랑받는 SF 프랜차이즈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진 단편적인 정보밖에 없어 먼 미래나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 로봇의 존재라던가 각자 다른 매력을 지닌 미래 도시의 컨셉을 공개하면서 현재 많은 게이머들의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 같은 넓은 영역의 게임을 배경으로 삼으면서 스타 시티즌이나 노맨즈 스카이처럼 맵의 스케일이 말도 안 되게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게임은 비현실적인 스케일의 게임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존 작품들과 비슷한 느낌으로 게임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하며 그렇기에 지금까지 너무 새로운 걸 추구하다 자멸해버린 대작 게임들과는 다르게 조금은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네. 물론 게임 업계에서 절대라는 건 없기 때문에 사펑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유일하게 사펑의 통수를 치유해줄 기대작이란 건 변함이 없고 그렇기에 이번 쇼케이스의 정보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가 꿈꾸는 우주의 모습이 어떨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엑스박스의 주요 신작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매력을 가진 게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어떤 작품이 가장 기대가 되는지 그 우열을 가리는 게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저와 달리 어떤 작품이 가장 기대가 되는지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